박수. 하나 둘 셋. 우리는 지금 대만에서 자랑하는 아주 맛있는 음식 우육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드디어. 심지어 우리 처음 여행했을 때 우육면 안 먹었지 않아? 어디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그렇지. 아, 우육면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지. 매운 거야? 근데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재미있었어. 맞아. 사전 조사를 그때 내가 안 했잖아. 예지가 혼자 다 했잖아. 맞아. 난 우육면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 그래? 어, 그래? 그래서 투어 준비도 예지가 하고. 나하고. 번역은 여사비가. 아, 그래, 얘기했었지. 그때 많이 먹었나, 뭔가를? 와, 술만 많이 먹었어. 술 많이 먹었어. 어. 왜냐면 나는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행할 때. 이태원에 우육면 집이 있어. 어. 나쁘지 않았어. 그래? 근데 비교를 해보겠어, 이제. 현지 우육면은 얼마나 다를까. 그래. 맛있어. 그런 게 훨씬 약간 맛있을 것 같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맞아. 22번이라 그랬나? 29. 28? 38인가? 한번 봐야겠다. 많이 다르네, 요새 봐. 29랑 Let's go! Let's go! 저기네, 진한 우육면. 오케이. 어, 찾았어. 잠깐. 여기 있어, 여기. 자리가 좀 없네. 여기야. 여기? 그릇 들고? 괜찮지. 메뉴는 단촐하네. 일단 우육탕면, 홍사우 우육면. 어제 먹었던 것도 홍사우였거든? 이거는 빤진 유롱에, 그러니까 그 심추리 좀 들어간다. 그냥 이거 먹어. 그래, 그럼 소소소 해봐, 소소소. 네. 너가 주문한 거 있잖아. 그게 우육탕면이어가지고 고기가 없어. 아. 너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고기 좀 나눠줄게. 알겠어. 내 거는 반은 살코기, 반은 힘줄. 이거는 살코기 위주. 그리고 이거는 탕. 그냥 고기 있고 없고 차이 아니야? 맞죠? 어떤 고기가 들어갔냐의 차이인 것 같아. 좀 고기 나눠줄게. 나눠 가져가, 먹고 싶은 만큼. 이거 좀, 이것도 하나 먹을래? 아니. 이거 안 먹어? 어. 너는? 나 먹어봐. 하나 바꾸자. 응. 소임줄 어제 먹어봤잖아. 응. 난 뭔가 물컹물컹한 식감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자, 먹자. 아. 어. 기분 좋아. 좋다. 시원하다. 짠. 자. Let's go. 적적. 아, 여기가 평점이 4점 후반대인데 그 리뷰가 2,000개가 넘더라고. 오, 미쳤다. 집맛집이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 먹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지체하지 말고 먹자. 그러면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이렇게 간다. 멋있다. 어, 나 이렇게 간다. 멋있다. 좋아, 본조 좋아. 있다. Let's go. 그 향신료 맛, 너가 중국 요리에 다 들어간다는 넣기만 하면 중국 요리가 된다는 그 향신료 맛이 있거든요. 프레시한 파 아, 향 엄청 강하게 난다. 파 향이 너무 파 좋은데? 어, 국물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소짜면은 그러네. 이거 사이즈업 해주신 거 아니지? 그런 말씀 없었어? 응, 전혀. 잘 먹겠습니다. 어, 면 딱 좋다. 면 좋아. 근데 살짝 칼국수면. 응, 맞아 맞아. 근데 좀 얇은 칼국수? 맛있다. 짱인데? 면 맛있어? 응. 난 같이 들어간 요 야채가 너무 맛있네. 야채랑 같이. 탄수화물 짜릿해. 맛있다. 고기 먹을까? 와, 이거 너무 기대된다. 부드럽다. 와, 대박. 아니, 고기가 너무 부드러운데? 그냥 쫙쫙 갈려지는데? 갈라져. 그냥 입에서 녹아. 없어져. 진짜 맛있다. 장도 한번 넣어볼까? 아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양 너무 많아. 양도 많고 맛있어. 너도 장 넣어줄까? 나? 땡큐. 장만 한번 먹어볼래? 확실히 진짜 다르다. 한국 고추장이랑 아예 다른 거고. 아예 다르고. 그리고 가게마다, 가게마다 다르다. 그치, 그치. 여기 맛은 약간 핫소스 느낌. 그 타바스코 맛. 다른 걸 또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 어, 뭐야? 여기 이제 쌈차이라고 하는 건데 시래기 느낌처럼 살짝 억센 느낌 있는 배추과 채소인데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야? 어, 또 다른 맛이야. 이 자체가 엄청난 뭐 맛이 있진 않네. 센 맛이 있지 않네. 쌈차이가? 어. 그러게, 뭔가 강한 맛은
아니다. 단 맛은 아니야. 근데 식감이 더 있다. 맛있다. 이거 채소가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좀 밸런스가 더 완벽해진 것 같아. 난 이걸 더 넣어서 먹어볼래. 아, 좀 살 것 같아. 그래? 너무 배고팠어. 배고팠지. 뭐야, 너 어디 가서 다 먹어? 어, 나 다 먹었어. 나 원래 면 진짜 잘 먹어. 나 벌써 좀 배불러가지고. 배불러? 응. 나한테 좀 덜을래? 사람이 되게 많다. 여기는 현지 맛집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네.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너무 좋다. 자리 너무 협소한 것까지 너무 좋다. 찐 로컬 느낌. 우리가 원했던 거야. 엄청 팬시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집이 아니어서 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그 이런 거 하고 싶어. 현지 사람 만나서 우육면이 대만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 막 이런 얘기? 막 우육면이랑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삼계탕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게 있고 김치찌개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음식만큼 사람의 경험과 어소시에이트된 거는 잘 없는 거 같아. 사람이 이민을 가도 예를 들어 미국을 예로 들면은 이민자 가족들이 밖에서는 영어 쓰고 미국적인 그런 제스처를 하고 차로도 집에만 딱 오면 음식은 자기 컬처 음식을 먹지. 자기 컬처 음식을 먹는 말이야. 왜냐면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음식은 사실 너무 그 사람의 삶과 문화와 경험에 밀접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감정들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 그걸 알고 싶어. 그 감정과 그치. 스토리.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으면 그냥 국물까지 나가고 있어. 기분 개좋아졌음. 왜? 배부르고 맥주 마셔서.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좋다. 좋은 하루였다. 잘 먹었습니다. 드디어 너네에게 대만 우육면을 먹여주네. 너무 좋았다. 꼭 먹어야 되는 거지. 비교 불가다. 한국의 그치? 우육면은 우육면이 맞아, 맞아. 아니야. 진짜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완전 달라. 너무 달라. 아니 논리적으로 않아. 그냥 똑같이 소고기 가져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조리를 하면은 똑같은 맛이 나야 되는데 똑같은 맛이 아니야. 이 분위기 이 얘기도 진짜 한몫하지. 그리고 굳이 좀 테크니컬하게 가보자면 면도 좀 한몫했을 것 같아. 면? 면의 그 성분 자체도 다를 것 같고 밀가루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얼만큼 첫에서 만드느냐도 다르고. 하긴 진짜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면 다 다르지. 진짜 대만에서 자란 밀은 한국에서 자란 밀이랑 또 다를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알아? 나라마다 물맛이 또 다르대. 맞네. 물맛도 다르지. 같은 쌀로 해도 물맛 따라서 밥맛 다르잖아. 그치 그치. 면도 그래, 그렇겠지. 아유, 너무 좋았다. 다음 일정으로 또 가보자. 좋아요. Let's go. Let's go. 좋아.